경북 도청이 이전되는 신도시 지역에 이전하겠다고 하는 도내 기관과 단체가 당초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이 연기되면서 기관 단체도 이전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9월 29일부터 도청 이전 신도시로 함께 갈 산하 기관과 단체를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체 219개 기관과 단체가 대상이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의향조사서 회수율은 74%, 163개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이전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한 기관은 72개였고 이전이 불가하다는 답변은 63곳에 달했습니다. 이전하겠다는 기관은 우선 경북농협본부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안동사무소, 예천선관위, 그리고 광복회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등 보훈단체 등 72곳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3월 집계한 이전 희망 기관과 단체 91곳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유관 기관 대상 기관들 조사가 한 2년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변동 사항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유치 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조사하게 됐습니다. 기관 단체의 대표가 바뀌었거나 내부 결정이 번복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상북도는 이전 의향서가 100% 회수되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19개 가운데 130개는 반드시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취득실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사 신축 부지를 우선 공급하고 임대 건물을 알선하는 것을 비유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줄일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오는 19일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200여 명이 참여하는 유치설명회를 열 방침입니다. 경북도청이 내년 7월로 이전이 미뤄짐에 따라 유관기관의 이전도 혼선을 빚고 있지만 신도시의 발전과 도청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기관단체의 이전 작업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